최근에 뭐 감사원이나 수사기관들에 대해서 좀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하고 한 달 12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권익위로부터 신고 이후 일주일 뒤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아서 약 3분간 통화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배정됐다는 안내를 받았고 추가 제출 자료가 있냐고 해서 신고서 내용 그대로다, 없다 라고 답변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 뒤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엊그제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권익위가 사실상 관여할 권한이 없다라고 답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2조, 국가공무원법 2조에 따른 정무직 공무원이고 권익위 소관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2조에 고위공직자로 규정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관여 권한이 없습니까? 차마 관여를 못하는 겁니까? 공직사의 반부패 총괄기관 권익위 수장이 스스로 존재 이유까지 부정해가면서 이 간명한 부패 혐의 사건 조사를 주저하니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탄까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 연휴 중에 대통령 TV 대담이 검토되고 있고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해명이 있을지 전망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신고인입니다. 어떤 피신고인도 스스로 여는 언론 대담으로 조사기관의 조사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화장품과 가방이 법이 금지한 금품인지 법에 따라서 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밝히는 게 정도입니다. 그리고 법령 위반 혐의가 있으면 시민 누구나 그런 것처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늘 이야기하고 계신 상식이고 공정입니다. 누구든 법 위에 있어서는 안 되며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소집된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을 접수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출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명품 가방의 성격이 뭐냐는 질문이 쏟아지자 유 위원장은 기존 대통령실 해명만 되풀이했습니다. 대통령실 받은 거가 되면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 직무와 관련됐는지 여부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고에 기속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아예 권익위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어떤 그 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권익위는 일체 관여하지 않도록 되어 있나요? 사실상 권익위에 관여 권한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라 기소만 못할 뿐 조사는 가능하다고 다그치자 말끝을 흐렸습니다. 원론적으로 대통령이 청탁금지법 위반한 혐의가 있다. 조사 가능합니까? 아니, 그 점은 제가 다음에 검토해서. 불소추 특권은 보장되지만 조사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검토한 바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예. 참여연대는 지난달 19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경위를 묻는 3분 길이의 전화 통화가 지금까지 드러난 권익위 조사의 전부입니다. 왜 이렇게 조사가 더디냐는 질문에 유 위원장은 엉뚱한 곳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추가 자료를 들어온 게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지난해 말 전화 통화 당시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냐는 권익위 측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으며 그 뒤로도 자료 요청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시작에 앞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은 국가 귀속이 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김정숙 여사 명품 옷, 귀금속과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식에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주장한 뒤 모두 퇴장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